안녕하십니까. 모고 산장입니다. 오늘 돌하라당이 준비한 영상은 방풍입니다. 이 영상은 7월 3일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바닷가에서 촬영한 그 영상입니다. 바닷가 암석 틈에서 방풍이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바닷가에서 자라기 때문에 파도가 셀 때는 바닷물이 이 방풍나물 위로 흘러내리기도 하지만 이 방풍은 예, 끄떡없이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자랍니다. 방풍이라는 이름은 풍을 막아준다 해서 그 붙여진 이름이다. 대표적인 그 염생식물입니다. 방풍이 자라는 곳까지는 뭐 다른 식물들은 거의 그 자랄 수가 없습니다. 예, 파도가 밀려올 때는 방풍 이 식물 위에 그 하얀 파도를 뒤집어 쓰면서도 끄떡없이 자라는 이 방풍입니다. 그러나 요즘은 이 방풍을 우리 텃밭에도 그 재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 방풍은 나물로 무쳐 먹거나 뭐 장아찌를 담기도 하고 효소를 담기도 하는 식물입니다. 이 방풍나무는 가장 무더운 그 여름에 예, 꽃이 피는 식물입니다. 요즘 그 방풍의 꽃이 그 활짝 그 피어 있습니다. 오늘은 바닷가에서 염생식물로 자라고 있는 그 방풍나물의 그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